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에 가다 아나운서 김보금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창업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쉽게 뛰어들 수 없는 도전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사회혁신 창업에 도움을 주는 언더독스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이곳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성과를 이뤄낸 사회적 기업인데요. 벌써부터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강자가 존재하는 싸움판에서 오히려 약자의 승리를 응원하는 현상을 뜻하는 언더독스 에펙트라는 단어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 응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님을 만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혁신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는 사회혁신 창업 전문 교육기업 언더독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조상래라고 합니다. 용인 외대부고 2학년 국제과정 장지원입니다. 최두익 승부국제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윤서라고 합니다. 네, 언더독스는 2015년 4월 14일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목적 자체는 공동 창업했던 창업가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소셜벤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언더독스 자체는 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소셜벤처들을 만들어보자 라는 목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 창업을 할 때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같이 할 수 있는 동료입니다. 그리고 동료를 찾는 과정을 고민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온 어떤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들, 그 창업가들이 저희의 파트너가 되고 그 창업가들이 새로운 소셜벤처를 이제 도전하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언더독스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그 예비 창업가들 또 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게 되고 또 그게 사회혁신 전문 창업 교육 기관으로 또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략 한 400여 개의 팀들을 저희가 배출했고요. 그래서 그런 팀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고 또 시작을 처음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업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창업과 단계에 따라 또 유형에 따라 좀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언더독스가 자체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했던 게 언더독스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6주 동안 주 5일 그리고 10시부터 6시까지 10시부터 7시군요. 좀 빡세게 주 5일 동안 6주 동안 그 창업가들을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외에 그 창업가 단계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뭐 원데이를 이제 쭉 진행해서 전체 창업 과정을 경험하거나 또 아이템을 한번 쭉 점검해 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는 한 8주, 주 1회 정도로 좀 과정을 하고 또 주 5일 동안은 또 창업 과정을 경험하고 또 오는 경험 그런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창업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기업의 교육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그 회사원들이 내부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게 언더독스의 창업 콘텐츠가 들어가서 실제 창업하는 과정을 모의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결국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는 어떤 그 본질을 기준으로 또 서울 이외 다른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의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 분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 먼저 지원 학생 먼저 질문해 주시고요. 네, 언더독스에도 이제 자회사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전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언더독스가 작년까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내부에 그 자회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더독스의 그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교육의 기능도 있었고 또 내부의 자회사들을 만드는 기능도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해 초에 좀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언더독스 위에 모회사를 만들고요. 그 모회사가 자회사를 만들어가는 기능을 가져가고 언더독스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가 돼서 창업 교육에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회사의 이름 뉴블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언더독스의 그 자회사를 만드는 기능이 모회사란 뉴블랙이 되고 언더독스는 자회사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그 모회사인 뉴블랙의 자회사로 언더독스가 사회혁신 창업 전문 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들을 위한 생식 사료를 만드는 어니스트밀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 주거 문제, 특히 이제
좀 고시원들 중에 좋은 것도 많은데 조금 열악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고시원들을 새롭게 꾸며서 더 좋은 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그 넵스터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앱을 전문으로 만들어서 그 걸으면서 기부가 되는 그 빅워크, 이제 최근에는 앱 서비스를 좀 더 공고하게 가는 전문화된 소셜벤처 성장을 해가려고 하는데 그런 소셜벤처들이 저희 지금 자회사로 있습니다. 윤서 학생도 궁금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질문을 해주실래요? 윤서 학생도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창업에 성공하신 사례들 중에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게 좀 애정이 가는 팀들이 이렇게 많긴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장 최근에 제가 만났던 사례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케이드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케이드라는 사례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업을 하러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좀 더 직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렇게 충분히 또 인터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뭔가 육체적인으로 조금 힘들지 않은 일 이런 기회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캐치를 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전화로 항코 교육을 하는 서비스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시각장애가 있으시다고 해서 언어에 문제가 있으신 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어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항코 교육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어떤 일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런 소셜벤처가 최근에 좀 가장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언더독스가 되길 바라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언더독스도 6, 7, 8, 9, 4년차 사회혁신 스타트업인데요. 저희도 물론 초기 창업가들 또 저희랑 하고 있는 그 다음 단계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도 사실은 스타트업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못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도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튼튼한 사회혁신 스타트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가진 미션이죠. 사회혁신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 그래서 그런 창업가들이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에서도 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더독스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큰 꿈 중에 하나가 좀 더 역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시아에서도 이런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언더독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의 다른 기관들도 파트너로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런 것들과 같이 아시아의 청년들이 아시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서 좀 아시아에도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전으로 저희가 좀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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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독스의 박병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더독스에서 창업팀 교육 및 멘토링 코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언더독스에서 주로 창업팀을 만나서 창업팀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그리고 단계별로 팀들에게 필요로 한 멘토링 및 코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서 학생도 질문 하나 있으면 해주실래요?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언더독스만의 장점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언더독스는 이제 올해로 거의 만 4년이 되었는데요. 만 4년 동안 6,000명의 창업가들을 키우면서 그 팀들을 키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창업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팀들에게 필요로 하는 적확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 외에도 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멘토링과 코칭으로 팀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학생도 질문 있으면 하나만 해줄래요? 네. 네, 앞으로의 현대사회에 있어서 언더독스가 어떤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언더독스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예비 초기 창업가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과 멘토링 코칭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도 성장을 하고 창업팀도 성장을 하면서 그들에게 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가들과 함께 그 창업가들의 성장 주기, 생애 주기와 함께 하면서 저희들이 초기 예비를 넘어서
저희들이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그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TV를 보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창업에 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업이 이제는 저희에게는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온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그런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취업 아니면은 창업, 근데 보통 취업이 더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창업이라는 선택지가 생겼는데 사실 취업이 안 된다고 창업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창업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만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저희 언더독스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더독스는 최근 하나은행의 의뢰를 받아 사회혁신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디렉터분들과 교육생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감사하게도 교육을 우리 학생들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창업자들이 사용하는 관점 도출 템플릿이라는 자료인데요. 해결하려는 문제부터 솔루션까지 확실한 코치 교육하에 진행되는 체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만큼 학생들도 사뭇 진지해 보이죠? 또 직접 만든 템플릿으로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보호자 격리되어 있고 제대로 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 인해 부모님께 아동학대를 겪고 있는 5살 여자아이가 이제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통은 정부에게 지원 자금을 받거나 보육원 서비스를 받거나 정말 아니면 친척집에서 생활하는 데 비해 더욱더 집중적인 서비스와 아이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들이 즐기기에 적합한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교 안팎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공공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제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제공한 특강과는 지속성, 접근성, 소요시간의 관점에서 이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그 솔루션은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도서관 그리고 학교에 간단한 문화예술 정보 잡지를 배치하며 SNS에 영상을 업로드하여서 문화예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창업가들 직접 교육해주신 멘토님께서 직접 엘리베이터 피칭이란 방법도 가르쳐주셔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실 창업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었는데 오늘 하면서 좀 더 친숙해지고 친구들한테도 쉽게 소개해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소감 한마디씩 해줄래요? 이제 언더독스에서 실시한 이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창업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또 배울 수 있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이제 막연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도 소감 한마디 해줄래요? 원래 아동학대 당한 아이들한테 관심이 매우 많았는데 평소에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플랜을 짤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언더독스 홈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혁신 창업가들이 기존의 판을 뒤집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길 기대한다. 사회적 기업 언더독스와 또 새로운 창업가분들이 혁신을 만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파이팅!